살렸다. 아, 37초 나와. 보여? 안 보여? 응? 안 살았는데. 살았다. 아, 살았다. 여러분들 드디어 왔네요. 일단 먼저 다시 한 번 더. 아, 마이크.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지나면서 너무 버퍼존이 심해가지고 방송이 네. 한 3연봉 이상 갔죠? 아, 3연봉 이상 갔는데. 아, 죄송합니다. 무중단 서비스 세계 최고 서비스라고 나왔는데. 말 끝나요. 아까 그 케빈이 아까 그 제가 따봉 그린 거 좀 주십시오. 따봉 봤나? 딱 이렇게 다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 또 하나뿐이시 분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갈비 국간. 맞죠? 네, 방송을 하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해줘야 돼. 맞아요. 갈비 국간. 부산 성현의 갈비 국간. 숙제예요? 아니야. 아니라. 너무 받았나? 아닐 거야. 돈 다 내고. 네, 돈 다 내고. 왜냐면, 이렇게 해주는. 그쵸, 촬영 허락. 맞아요. 협력해주는 게 감사하지. 우리가 오히려 많이 사드리죠. 네. 뭐 소리가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륨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목청을 키울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제일 적당한 거고요. 아, 마이크가 저 좋은 마이크예요? 좋은 마이크 오케이. 쓰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지금 2층에 손님이 없으셔서 달래가 고기를 굽고 있네. 좀 여러분들 저희가 좀 큰 목소리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좀 작거나 방송이 터지거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기를 바꾸면서 마이크가 네. 맞아요. 이거 돼서 딱 20초를 남기고 그래도 진짜 한번 선생님들로 한번 살려봤다. 야, 이 중국이 이거 좋다. 감사합니다. 전문씨 감사합니다. 전문씨잖아요. 이 정도면 저 최군 임다 김유다의 전혀 와, 공방 한 번만, 진짜 한 번의 기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공방? 그렇게, 나 올 거야. 진짜 엄청,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공방 왔으니까. 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 그리고 여기 행사를. 큰 행사. 오늘 좀 소소했고. 아, 오늘 소소했지만, 그래도 소소하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행사. 사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게 진행한 것 중에 사실은 오늘 더 긴장. 내일 또 키스 팬미팅이 있는데, 그거는 긴장이 안 돼요, 또. 키썸 팬미팅 깨하고 아까도 얘기하더니 의도적으로 키썸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큰 행사도 있지만 아까 소소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저한테 더 긴장이 많이 된다. 라는 거를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방이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긴장이 사실 훨씬 더 되고 맞아요. 또 다른 컨텐츠와 달리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 행사 보기에 시나리오대로 다 해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요. 진짜. 전수들도 많고, 진짜 라이브로만 하기 때문에. 네. 그 MC를 보는 DJ가 그 상황 대처를 잘해줘야 돼. 엄청 잘해야 돼. 근데 사실. 대부분 그거 어려워요. 어려울 때. 맞아.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여기 이렇게 딱 소식이 왔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이제 다른 행사를 가더라도 대본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큐시트.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저도 그냥, 저 나름 그냥 정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딱 질문 들어가는 거는,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놀라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웃음 내린나요, 여기? 그리고 아까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좀 마셨는데, 뭐, 일단 뭐, 아프리카에서 뭐 최고의 MC 하면은 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뭐 저도 이제 해도 뭐 손사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까지 좀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덕분에. 그러니까 확답을 받고 싶어요. 확답을,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안정감을 좀 가지고 아주 뿌듯한 하루였다라는 걸 좀 느끼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방송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예. 오. 한국이가 그 큰 행사에 이렇게 라이브인데 이렇게 맡아도 네네 충분히 소환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예. 저는 엄청 소화 잘할 겁니다. 나를 왜 때려?
좋다. 오케이, 그쵸. 뭐. 아가 약속일 수 있으니까요. 네. 아이고, 아가 아니겠지. 그렇습니다. 아, 뭐, 또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뭐 예, 네, 언제든지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고. 눈썹이 조금 강해요. 아, 저는 아까부터 계속 눈썹 얘기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눈썹이 여러분, 안 보여. 네, 이게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땀을 엄청 많이 흘려요. 네. 남들이 보면 엄청 뭐 열정적이다. 뭐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눈썹 문신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면 이게 빨리 지워진대요. 그래서 리터치를 원래 두 번 받아야 되는데 저는 세 번을 받았어요. 얘기 오늘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네. 커피숍에서 시민공원 앞에서 여기서. 아니 근데 진짜 머리가 되게 멋있고 개성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컨셉이에요? 아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베레모 모자 쓴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 베레모 네. 이게 보니까 네, 이게 베레모 컷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새우초밥 같은데요? 새우초밥 아닌가요? 그래, 오빠가 그만큼 포장을 당연하는데 생생으로 마무리했구나. 베레모에서 새우초밥. 그만큼 개성 있고 오빠한테 네, 네. 잘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런 머리 안 했습니다. 아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소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준비. 근데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네. 내가 좋아하는 방송, 팬들이 좋아하는 방송 네. 이거를 그 나름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려면 난 중요한 게 우리 BJP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 노력하고 맞아요. 탐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있는 데서 뭔가 남들이 좋아하니까 아 저게 재밌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나 그리고 스스로 즐기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아주 학습한 이론만이 아니고 영화도 몇시 읽어야 되고 소설도 많이 보고. 그렇지. 소설도 많이 읽어야 되고 다른 방송도 또 많이 읽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같은 역사 박물관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뭐 저 박방송, 수학방송, 네. 역사방송 이런 거 김성태님 김성태? 항상 공신 강성태. 제가 요즘 배그 방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니 나는 죄송합니다. 김성태가 강성태님. 아 강성태. 방송이 달랐네. 근데 방금 나는 뭐 들었죠? 아니 나는 맞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분 공부 잘하지 이렇게. 아 그분 공부 잘하지. 아풍 쏘면 당연히 보죠 동작님. 우리 오드리 실장이 카메라를 쳤어요. 심할서가. 네. 강성태는 이제 그 학습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학생들의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내가 강성태가 여태까지는 이제 멘토링 위주로 했는데 강성태한테도 내가 얘기한 게 멘토링도 좋은데 좀 더 나가서 공부 자체 학습 컨텐츠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시작했잖아요. 어려운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를 재밌게 좀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강성태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 키로나라도 흥국이도 네. 나도 이제 BJ 입장에서라기보다는 CEO 입장에서 네.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잖아. 뭔가를 왜냐면 고민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내가 겪는 CEO로서의 문제는 답이 잘 없어. 네. 예를 들어서 자 표현의 자유가 가장 많이 높고 그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프게 팀이잖아. 근데 그만큼 표현의 자유에 방해되는 요소도 많고 그러면 네. 내가 CEO이 된 입장에서 우리 채팅이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그럼 내가 신장시키고 보호할 거냐 그걸 어떻게 하겠어. BJ의 발언은 어디까지 우리가 보호할 거냐 아니면 채팅 이런 거 사실 답도 없고 네. 철학적인 기반이나 또 실질적인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아, 또 그 와중에 저희 제 열혈 팬분께서 천사씨. 우와! 아, 너무. 누구? 동조씨님이라고. 동조씨? 네. 아, 동조씨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사씨버. 1415. 아. 천사씨버요. 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티버가 되게 작은 걸로.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요거는 약속 안 먹어도 돼. 저희 편하게 먹어도 아 그럼요. 어 되겠죠? 양껏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실컷. 우리 여러분들 잘 먹어서 와우 역시 다르십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제 티버는 이제 먹방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 노하우 같은 게 또 따로 있나? 오빠는 진짜 이게 먹방을 하다가 보면 배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살이 어떻게 찌는지를 제가 터득을 했어요. 맨날 밤 11시 먹다 보니까 계속 살이 쪄서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먹방은 메뉴 결정이야. 메뉴 결정. 메뉴 결정 플러스 좀 푸짐하게 많이 먹어야 돼요. 푸짐하게? 와 근데 많으냐? 진짜 살살 먹는다. 야 먹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먹어 맛있다 그지? 네. 와 엄청 맛있다. 빈대떡은 뭐야? 이거는 에피타이저인가? 빈대떡이 아니고 무슨 쑥쑥? 쑥떡. 쑥? 쑥이니까. 쑥이 아니고 쑥쑥. 쑥이 참 좋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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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다 좋겠지. 제철에 남은 나는 나물이 그렇게 몸에 좋잖아요. 너무 향긋하네. 우와. 피디님이. 어? 뭐야? 3015개. 와. 3015개? 네. 3015개 무슨 뜻이야? 뜻이 뭐야? 3015개 무슨 뜻이죠? 앞에 3은 실수였고.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서른이 넘어도 예쁠 10억에. 와. 아유, 감사드립니다. 와. 의미 없어. 의미 없다는데요. 의미 없어요. 네, 그러면 아, 더 붙여. 아, 글쎄. 오늘 왜 그러냐, 오늘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막. 가쁜 띠용 대파. 아 드세요 드세요. 여기 너무 부드럽다. 여기 혹시 좀 비쌀 것 같다 맞죠? 잘 안 보이냐? 여기 1인분에 야 분이 이렇게 잔이 지금 이렇게. 너무 술 먹방 가나요? 그냥 칵테일 같은 그런. 보통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청 많아. 이게 엄청 깊숙덕 쑥인데 전을 만들어. 신기하네요. 처음. 우리가 말을 향기로워,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막 음료가 되고. 배가 고파요. 저희는 사실 부산에서는 이 쑥전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찌짐이라고 합니다. 아 찌짐. 찌짐. 찌짐이. 찌짐. 찌짐이라고 하는데. 찌짐찌짐. 쑥찌짐. 뭐 쑥찌짐, 뭐 전구지 찌짐, 뭐 김치 찌짐, 뭐 이렇게. 부침개류를 찌짐이라고 하죠.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아까 또 우리 사장님, 여사장님 우리 미안 줄 알고 옷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앞에서 찍고 끼고. 아. 오빠 야채는 사자. 아, 오빠는 초록색 잘 안 먹는다. 아 잘 안 먹. 죽으라. 너무 맛있네요. 맛있다. 제가 언제 여기 와봤어요. 야 이제 먹어. 앉아서. 그러니까 운영자님들 먹어. 같이 걸으셔서 배 많이 고프실 텐데. 달라. 맞아. 네? 앉아. 맛 표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먹방의 기본. 먹방의 기본. 맛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 먼저 선배님이 보여주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짜볼게요. 아 일단 아 약간 부담스러운데 안 할래. 하지 말자. 아 아니면 우리 대변님께서 대변님 맛 표현. 뭐? 이 고기를 기본. 먹고 정말 와 이 고기는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좀 표현했으면 이 맛있는 거를 계속 설명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냥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맛있다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BJ다 보니까 조금 오바를 해서라도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해가지고 그런 건 하지 못해. 하지 말자. 웃음돼. 해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봐요. 아니 티보님이 먼저 한번 맛보여. 와 기대된다. 아니야 하지 말자. 아니야. 우리 서로에게 이런 거 하지 말자.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편하게 오늘 먹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부터 먹어요. 자 이제 고기가 딱 구워진 상태고 이제 고기가 왔고 이제 이 나물이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이거 촥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이거는 저는 진짜 애드립을 생각하는, 아니 이거 애드립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고기를 딱 씹었을 때 저는 이 바다가 바다라고 또 표현하고 싶어요. 고기를 바다요?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육지동물인데요? 그런 육지동물인데 그게 고기인데 여기 서면인데 네. 여기 서면인데 바다가 이제 한 몇 킬로 정도 가면 바다거든요.
여러분 삼, 여, 부산 사면의 갈비 곶감입니다. 네, 마표는 오빠까지만 하는 걸로. 자, 바다의 이 시원함, 고기에서도 시원함이 느껴지고 이 나무를 먹으면서 이 산과 이 바람의 느낌. 드세요, 계속 드세요, 빨리 받아 드세요. 야, 이 고기와 나무를 산과 바다다. 아, 감사합니다. 아, 산과 바다의 느낌. 와, 진짜 잘 나온다. 예, 산과 바다. 나 그냥 먹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 야, 맛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누구에게? 어디에게? 많은 게. 아, 여기 모든 분들에게. 정자분들. 식당도, 흥고기도, 티버누나도, 우리 유저들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축하 주세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러면 뭐 감사하다라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저는 먹방 할 때 막 산 거 받아. 따로 말을 많이 한다기보단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저는 이렇게 입이 작아서 그런지 조금만 넣어도 되게 와구와구 오물오물 먹어서 그게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귀엽다. 와구와구 오물오물. 이런 걸 이제 들썩들썩. 뭐야 여보 가쁜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하나 먹어요. 하나 먹으려니까 되게 맛있네. 그러니까 우와, 저희들 먹어서 너무 115개. 한번 더 해주세요. 완전히 또 하나뿐인 티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티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시그니처 폼이 있는데 그 네. 이제 세 개가 있잖아. 네. 뭐뭐뭐가 있어요? 15. 티버게. 티버게. 하나뿐인 티버. 하나뿐인 티버게. 오케이. 그리고 사랑하는 티버. 사랑하는 티버. 415. 아, 415. 맞습니다. 케빈님은 1비라 모르시죠? 네, 저는 스킨처가 없어요. 아. 그 내가 지금 항의하고 있어. 1비도 만들어달라. 구독하게 해달라 해달라 일비도 시그니처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거울 보고 하시는 혼자 거울 보고 혼자 할 때 꼭 해야지 지금 이제 7월이 되면 구독 서비스 도입한 지가 1년이 돼서 맞아요 전체, 1년 이벤트 이렇게 전 이벤트 식으로 해서 전체 BJ한테 합대해야 되지 않나 고민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직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팬이 많지 않은 일반 BJ들이 더 사실 구독 그쵸.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작년에 처음에 이렇게 안 했냐면 네. 이 서비스가 새로 정착될 때까지 분위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그 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되거나 아. 혹시 또 휘둘리거나 BJ들이 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사실은 성공은 안 했어요. 근데 뭐 나도 성공하지. 또 시행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1비까지 왜냐면 이제 구독 이게 유저들이 있으니까 팬들이 있으니까 BJ들이 참 많이 편 이렇게 안정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채팅창도 이게 뭐 구독도 구독 시스템에 그 색깔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알록달록한 그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거 사실. 그래서 이제 구독 팬들의 혜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유료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도입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협력하는 다른 회사의 유료 서비스랑도 이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교차, 클로스로 유료 회원 간에는 이렇게 서로 서비스를 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이제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티본 누나의 구독 팬이거나 흥국이 네. 누나의 피규어. 흥국이 누나요? 아, 저희 누나요? 흥국이. 흥국이. 흥국이의 그 구독 팬이면 다른 서비스 할 때 이렇게. 근데 사실 아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데뷔된 지가 딱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 나는 이제 데뷔가 되고 싶다라는 이게 엄청 강해가지고 그래서 뭐 엄청 노력도 많이 했고 사실 이 BJ가 지금 총 뭐 제가 이렇게 1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자체가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 그 뭐 그분들 자체가 아프리카로 좀 뭔가 좀 성공을 하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12만 명은 좀 과하고 직업적으로 하는 BJ들이 내 생각하기엔 네. 한 5천? 5천? 5천 명?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서도 엄청 뭐 저도 사실 작년 12월 때까지 딱 이번 연도 제가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요. 작년도까지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MC 회사가 있다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거기에 마무리 짓고, 이제 저도 이제 전업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뭐, 여러분들 뭐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하나의 또 열정으로 하니까. 근데 또. 내가, 바라는 점이 있으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이렇게 올인하기가 불안정한. 무섭지. 특히 나는 이제 결혼도 해버리니까. 아, 맞네. 아니, 총각이었으면은. 그래. 도전 이렇게 해보겠는데. 진짜. 그래서 결혼 후회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아직 신혼이시라.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이제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예, 결혼을 좀 늦게 하세요. 혹시 우결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컨텐츠가 너무 걱정도 많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제 폭격기라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래도 이자까지 또 오게 됐고. 근데 보면, 예. DJ들이 이제 이렇게 액티브하게 일상적으로 방송을 하는 DJ들이 한 5,000명 되지만, 네. 전업으로 진짜 이거를 자기 직업으로, 다른 거 없이 네. 하는 DJ는 그 중에 내 생각에 한 반? 2,000에서 2,500명? 나머지는 자기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해요. 취미로. 하면서 그게 이제 취미로 했다가 그게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도 취미로 그죠? 했다가 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가장 바람직한 직업상인 거예요. 취미가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됐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 하는 거. 이건 이제 사실 내 노력과 그 고민 생각이. 노력 많이 해야 돼. 가야지. 그러면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고객센터에 남. 아니,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제 전업을 했고, 진짜 이 모든 걸 다 걸었고, 이 방송에. 근데 이게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여기서 이 딱 정체가 되면 여기서 딱 스탑이 돼버리면 좀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한 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 능력이다 보니까. 뭐가 스탑이 되면? 서비스가? 서비스든 뭐 뭐든 이게 발전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뭐 여기 뭐 임직원분들이 다 뭐 거기 힘쓰고는 있지만 뭐 이제 2018년? 19년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뭐 좀 아, 이런 거를 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할 거다, 뭐, 요런 좀, 그런 게 있으면. 간담회인가요, 여기?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이번에 간담회를 안 가요. 그래서 미리 듣고 싶어요. 간담회를 가시지, 그랬다. 아, 대전 너무 멀어서. 부산에서 하면 돼. 나 서울에서 하면 돼. 아. 답이나 주세요. 죄송한데. 그치. 왜냐면. DJ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부분을 밤낮으로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운영자님. 사실 나와 우리 직원들이. 네. 그게 우리 직원이니까. 근데 조금만 넓게 시야를 보면 DJ라는 것이 직업이 되고 1인 개인이 미디어가 돼서 개인이 방송국이 돼서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처음 시작했고 이제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산업화되는 긴 시간에 굉장히 초기잖아. 거기서 몇 개월, 1, 2년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긴 흐름이라는 거에서는 분명히 계속 발전할 거고 거기서 아프리카 TV가 얼마나 더 잘할 거냐 이게 숙제를 남는 거지.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그냥 한 번에 유행으로 가냐 그런 일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맞아, 이미 너무 문화가 돼버렸어. 이게 아예 6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 TV 이렇게 시작한 거 직원들 기억할 거야. 지금 각광받고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그때 다들 이게 무슨 얘기? 몇 년 있다가 지금 작년 올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뭐야? 예를 들어서. 은행원 증권에서 되는 게 제 1순위였어. 아~ 예전에. 아, 지금 그래? 지금 그래? 그렇진 않은 아니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지상파나 신문사 들어가는 게 그 많은 직업 중에 이 세 손가락 안에 뽑는 희망 직업이었다고. 근데 그럼 동생이 저 신문사 가기 위해서 하고 막 그러면 추천할래? 너무 비지하잖아. 네가 똑똑해서 감을 잡는 거야. 너도 모르게. 그거 잘하고 있으면서 왜 불안해? 불안한 건 그거 생각할 동안에
내가 뭘 더 도전할까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시도해야지. 자식이 이거 임다고 물어봐야죠. 임다 이 자식. 아니, 임다 파는 것 같은데 약간. 아, 임다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임다한테 이제 임다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어제 전화했습니다. 딱 장전 임다야. 그래도 이제 대표님하고 티브하고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좀 뭐 물어볼 거 없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아무래도 이게 공방이고 이게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이게 풀어 드리기 맞는데. 제가 아니,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생각을 하면. 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그게 이제 불안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고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겠지. 보통 이제 팬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잖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그 좋은 건 다 하면서 불안함이 있는 이것까지도 없고 그런 돼지신 꼴이. 맞아. 단점, 장점 있잖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근데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네. 그래서 불안하다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아니면 돈 얼마 줄게 이런다고 그런 쪽지 진짜 많이 와요. 그런 거 손 함부로 잡지 말라고. 생각해봐. 내가 너 방송하라고 가서 돈 주디? 아니요. 너한테 돈을 주면 네. 너를 위해서 주겠니? 내가 나를 위해서 너한테 돈을 주겠니? 본인이요.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야, 잡아서 커리어 망가진 애들 봤잖아. 지난 몇 년 동안. 그거 하지 말라고. 어? 너한테 왜 와서 돈을 주고 포시 키를 왜 주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너한테 아직 안 와, 네가 안 유명해져서 안 오는 거야. 좀 있어 와. 맞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손잡으면 안 되고 저희끼리는 손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손 안 잡아보시고. 야망자네, 오빠. 공방을 하면 오바를 하면 안 된다. 치워드릴까요? 그런 건데? 근데 오빠 머리가 이상하게 나온대. 아니 아까 머리가 이상하게 나온대. 아까 진짜 웃긴데 아까 채팅에 어떤 거였지? 진짜 웃겼는데 아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요 집중하고 있을게요. 찾을 때까지 머리 크기 원근법인가? 아 근데 오빠만 머리가 유난히 크게 나왔어. 아, 100개 선물 또 캔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님. 감사합니다. 한국이랑 방송하니까 나도 마음이 되게 편해. 클라우드님이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팬이신가봐요. 어? 대표님 아프리카 TV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이스턴 클라우드. 내 팬 아닌데? 어. 이스턴 클라우드면 동몽이네. 동몽님이네. 동몽? 구름, 아, 동운. 구름문자. 동력동자 구름문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저기 뭐야 저렇게 배부르다 터지면 근데 각자만의 또 리액션 같은 게 또 있잖아. 저 요새 이사하고 개발한 리액션인데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아 해도 돼요. 아, 근데, 아 안 돼요. 여기 벽이 있어요. 네. 이게 트월킹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야? 벽 트월킹이라고. 아 물고 나와서 사는 거 있어요. 와 트월킹을 딱 해버리네. 근데 계속 배부르고 싶어. 양팡은 벽을 타고 올라가네. 깜짝 놀랐어. 벽풍선 샀더니 갑자기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야야야 뭐야 사고 날까 봐. 여기 가면은 밥 사 먹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한국인 명상 설기실 하나 예.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더 커요. 이게 방송상이어서 그래도 좀 아담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지.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멘탈이 좀 강하거든요. 저는 이 채팅에 관한 이 멘탈이 엄청 강한데 한 번씩 이게 딱 한 번씩 딱 이 마음이 딱 꼽히는 게 있더라고. 진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댓글이 올라오면 팩트로 맞았을 때? 팩트로 딱 받았을 때 아 나는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뭐 최대한 장난스럽게 재밌게 딱 넘기는데 딱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딱 날라오면 와 이제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 나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얼 세 명 얼굴. 오른쪽이 더 크게 해줘. 아 근데 진짜 너무 크게 나와요. 한국이랑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마음 편한 게 대부분 우리 기자들이 얼굴이 작잖아. 네, 네 보통. 네. 되게 마음이 편해. 와 이번에 식목을 갔는데
진짜 이제 이 방송으로만 보시던 분들을 실제로 보니 엄청 신기하더라고. 신기하고 진짜 실물도 더 예쁜 사람들 있지만 반대도 있죠. 어.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 어, 그렇지. 아, 나는 그 다 이쁘셨어. 이제 와서. 여러분들 근데 티버는 실제로 보는 게 더 귀여워요. 티버. 근데 저 화면에서 보면 되게 뚱뚱하게 나와서. 맞아 맞아. 저 막 너가 뭐 그거 몇 킬로냐? 너 60kg 넘지 막 다 그런데 저 키도 작고 다 작아요. 무슨 벨 없나요? 무슨 벨 없나요? 아니 그때 내 찔러도 근데. 근데 무슨. 아, 퀵뷰 선물 감사드립니다. 와. 퀵뷰 선물해 주는 편도 있어요? 오, 와. 그러게요. 와. 처음 뵌 분인데. 우리 채팅창 질문 좀 답장할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저요? 어. 아니, 이제. 이거 웬만하면 뭐 넘어갈 수 있는 걸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궁금하긴 한데. 뭐야? 페레로로쉐님께서, 이거 읽어도 되나요? 뭔데요? 아, 별건 아닌데, 지금 이건데. 이거 나도 좀 궁금하긴 해. 아이. 별건 아니에요. 알지도 않으신데. 이거 뭐. 그냥 서석일 사장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서석일 대표님 가족들은 별풍선 공짜인가요? 아, 어이가 없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진짜 이거 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진짜 이분한테는 진짜 궁금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까요? 네가 답변해. 시원하게 한번 뱉어주세요. 예,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가족이라고 해도 이 가족이 언급이 되고 공짜가 되고 서비스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다 체계적으로 우리 저희와 다 똑같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답변 혹시 만족하셨는지. 그래, 근데 뭐. 분식집 딸이면 떡볶이 공짜로 먹을 저런 적은 있어. 수는 있으니까. 작년에, 아 재작년에 우리 마누라가 막 그 전화를 하더니 막 좀 싸우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핸드폰 요금이 28만 원이나 나와가지고 28만 원이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막 항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평소에 한 적게 쓰면 6, 7만 원 많이 써봤자 뭐 쇼핑 같은 거 안 하면 뭐 8만 원 9만 원 이랬는데 28만 원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막 하는데 네. 나중에 처음에 막 큰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 저 형이 전화를 끊더라고. 아 충전하신 건가요? 그게 아드님이 엄마 전화 걸로 엄마 전화기 몰래 가가지고 충전 그런 경우 많을 것 같다. 이제 어린 애들은 그런 경우 저도 어릴 때 경험 있거든요. 퀴즈랑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캐시 충전 너무 하고 싶어요. 그 막 예쁜 모자, 예쁜 머리 이런 거. 그래서 야금야금 충전했어요. 처음에는 막 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엄마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한 2만 원, 또 그 다음 달에는 한 4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면서 저는 진짜 쫓겨날 뻔했어. 비슷한 건 있는데 핸드폰 결제 그런 거 아니고 070 하다가 070? 옛날에 070 땅땅땅 해서 이제 뭐 장난 전화 같은 그 어릴 때 어린 마음에 궁금해서 해봤는데 재밌대. 070이 뭐야? 그런 거 이상한 거 야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야한 게 아니라 이게 아, 그 대화 상대 이런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그게 있었다 이 말이지. 있었다 이 말이지. 큰일 날 오빠네. 근데 뭐 그래도 심각하네. 아 내가 홍크 만나면 물어볼 게 하나 있었어. 아 예 영광입니다. 아 그 영광일 것까지 아닌가. 영광입니다. 그 서울 잠실에 BJ 케빈 스튜디오 만들었잖아. 아 예. 그 점심 먹고 이렇게 오다 보면 건물에 이렇게 4층 5층에 네 전화 게이트방.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봤어. 게이트 오빠 카페. 070 출신. 뭐 이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몰라.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아는 지식으로 통해서.
이제 남성과 우리 뭐 물론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언급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근데 대충 제가 아는 그 전화데이트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화기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뭐 1번이든 2번이든 뭐 어떤 숫자를 누르면 이제 그 상대방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진짜 이 전화를 해서 뭐 이런 대화가 아니라 이제 좀 뭐 요런 요런 뭐 대화, 이제 좀 진한 대화, 뭐 그런 대화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혹시 전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070 이후로는 전화 안 했어요. 아, 영혼 폭탄 맞고 정신 차린 거예요? 엄청 폭탄 맞고 그때 이제 저희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어린 네가 뭘 알겠노? 이건 너희 아빠다. 네, 설마 내가 했겠냐. 그래서 아빠가 그때 이제 그때 혹시 침묵하고 계셨나요? 아, 저는 그때 울었죠.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네. 야, 그만큼 어렸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하여튼 뭐 그랬던데고 뭐.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예,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도 와, 그 작은 사회생활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아프리카 이 사회에서도 딱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 다양한 BJ들이 많더라고. 로맨틱하죠.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개성도 진짜 강하고 진짜 개성도 너무 강하고 뭐 일반 BJ에서도 끼 있는 분들도 엄청 많고 사실 재밌는 분들도 많으신데 맞아. 아직까지 빚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일반 BJ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마인드가 이랬어요. 와,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저도 베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베비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들으시면 모든 분들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오, 뭐야, 훈훈한 멘트 뭐야? 아, 나는 항상 그랬어.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해본 적도 없고 막 운동만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BJ, 저는 원래 연예인이 꿈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좀 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말 잘해.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 어디 가면은 막 어? 내 결혼 안 해서 큰일 날 뻔했지. 아, 네, 진짜 큰일 났다. 야, 막, 하여튼 그거였는데 저는 뭐 뛰어난 것도 없고 근데 여기 BJ분들 엄청 뭐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뭐 BJ뿐만 아니라 뭐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나머지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보고 많은 분이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이 와중에 또 킥뷰를 계속 어떤 한 분께서 뿌려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철든 물고기님께서 30일짜리 계속 나눠주고 계신데 철든 물고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또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만 주세요. 저도 하나만. 아, 요즘에 광고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나. 아, 근데 BJ가 옛날에는 많이 없었을 때는 그냥 좀 예쁘고 잘생기면 좀 될만 했는데 지금은 워낙 자기 잘 꾸미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너무 많아서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끼도 많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살아가. 맞아. 너무 힘들어. 그냥 말도 잘해야 되고 진짜 끼 있는 분들도 많고 콜라 이렇게 흔들어듯이 여기 뭐 어디 계속... 다니던 버릇이죠? 아니 뭐가 돈 들고 하면서 생긴 버릇. 맛있다. 아, 근데 닉네임이 왜 티본가요? 저는 롤 처음에 시작했었거든요. 방송을. 모르죠 롤. 우리 지금 프리스가 결승 진출했는데 오빠 선수할까 말까 고민도 했었다. 아, 섭섭할 뻔했다, 방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LOL은 070으로 하는 거 아니야? 070은 이제 뗀지가 이제 한 20년 산 적이 있어. 아, 20년 지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해봤다가. 하여튼 거기 나오는 제가 자주 하던. 아, 티버. 애니. 아, 애니. 그러니까 애니 그 공 이름이 티버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티버 들고 다니니까 애니, 그러니까 김 애니 막 이런 거 온갖 거 생각했거든요. 유소나 이런 느낌, 김애니 뭐 이렇게 하다가 티버? 그거 할까? 티버드나? 김티버? 아, 이상한데? 아, 나 처음에 약간 이렇게 좀 게임 같이 하는 옆집 누나 같은 느낌으로 가려고 누나를 붙이고 나이를 막 30살로 거짓말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지. 아, 저 30살이에요. 누나라고 하세요 다들.
저는 항상 뭐 닉네임 자체가 티브 누나니까 아 내일 뭐 며칠이라고 공방을 한다 누구누구예요 이제 케빈님하고 이제 티브 누나랑 아 티브가 형보다 누나예요? 계속 이런 얘기 많아 어 맞아 맞아 어 누나 그래서 티브 티브라고 하지 어, 그리고 티브 누나 님 이 맞는데 티버 누님 티버 누님 하니까 진짜 내가 누님 같고 가끔 사람들이 티버 누님이라고 하거든 나보다 많으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아니 그러면 케빈인데 케빈이 아 좀 공부할 때 저 듣기는 들었는데 아, 영어 이름 영어 내가 이제 내가 그 미국에서 내 이름을 쓰니까 이게 수항길이잖아 수하면은 여자 이름이기도 한데 수하면 고소한다. 아~ 길을 GIL로 하면 질로 읽어서 아~ KIL로 하면 그럼 죽이는 거잖아. 아, 그럼 고소하고 죽인다 이렇게 되니까. 아~ 최악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강한 이름이라는데 아~ 그래서 잘못 오해할 수 있어. 친한 친구가 내가 아이리시 문화를 좋아하고 아이리시 노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침략을 많이 당해서. 초록색, 아일랜드 색깔도 내가 좋아하고 문화나 음악을 보면 우리랑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이리시, 아일랜드계의 한국의 철수 같은 똑똑한 이름이란 철수 같은 이름이 영어가 케빈이에요. 아~ 그래서 나한테 케빈이라는 이름을 그냥 막 지은 이름은 아니네요. 어, 그럼요. 그래서 내 저 미국 학교 졸업식 졸업장에는 수길 케빈서라고 돼 있어요. 아~ 수킬 케빈 씨요. 오빠는 영어 이름 없어요? 저는 에이스 무성이요. 에이스 무성이요? 뭐예요? 어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외국 이름 짓기 뭐 제 나이도 뭐 연도 생일 붙이니까 에이스 무성 이렇게 아 그런 어플 있어요? 어, 영어 어플 이름 있어요. 지어주는 어플? 네. 어, 저는 에이스 무성. 와 신기하다. 그래, 저도 물어봤는데 왜 외국인... 아 이거 식당 아 요건 숙제예요? 아 고기는 아니 아 서비스 근데 스퀘어인데? 섞으면은 색깔이 변한대요 섞으면 색깔이 변한대요 아. 섞을까요? 섞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는 안 부산 서면 갈비곡간에서 우리 아프카티 방송 기념을 기원해 주시고 아니 기원이 아니라 장소도 주시고 서비스로 칵테일인 것 같은데 요 위에 보면 이게 스퀘어 스퀘일이라고 바 아 예 스퀘어 있네요 카페 아 카페 스퀘일 그 이걸 주실 수 있어요 나만 다른 거 어 진짜 색깔이 바뀌다 이거 허브네 허브 애플 민트네요 몰라 먹어봐야 알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술이네요? 이거? 술 아니에요? 이거를 이거 술 아닌데? 이거 안 먹었어 아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모히또? 모르겠어요 술인지 물인지 음료수인지 제 아니, 이거 사는 게 사는 게 술보다 쓴 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논알코올 아 에이드 아 에이드입니다 아 영정 바로 현실 영정 바로 눈앞에서 앞에서 운영자님인데 아 그냥 술 맛만 나는 논알콜이네요 나랑 방송하는데 아플라고 맞아 어, 맛이 좋네요 아, 고기 먹고 약간 기름진 소금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나 왜 한국이냐고 왜 안 물어봐도 아, 안 궁금해서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안 물어봐 방송이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런 느낌 있잖아 어. 야, 얘는 그냥 한국이겠구나 이런 느낌 어. 어. 아 얘가 한국이겠구나 그냥 이름이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네 아 그럼 한번 물어봐드릴까요? 아 예 한번 보죠 아 왜 한국이세요? 아 제가 이게 딱 보자시피 그 예전에 제가 닉네임이 MCBJ 최고였습니다 MCBJ 최고요? 처음에? MC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고 어. BJ이고 그러니까 MC 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MC 생활할 때 닉네임이 최고라는 닉네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MC BJ 최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길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내가 닉네임을 한번 바꾸고 싶다 미체. 이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와 근데 오빠 보니까 형 보니까 좀 민국이 닮았네요 닮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국이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그 어제 제 방송 비로그인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엄청 흥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국이 아, 난 그 김흥국 이런 관련인 줄 알았어.
그렇지. 이제 사람들이 뭐 이번에 그 사건 사고 딱 이렇게 딱 터졌을 때 제방에 시청자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형 괜찮아요? 이러길래 뭐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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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나는 그 저 아세형. 아. 무슨 얘기세요? 무슨 데? 아까 거기서 빨리 넘어가려고 내가 지금 친 거야. 되게 빨리 들어가려고 급하게 지금 무리해. 우와. 신기한 이름이다. 그때 먼저의 참된 진짜? 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논문에 나아갈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 예. 근본으로 나아간다. 예, 예. 우리가 항상 인생이 근본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 뭐, 네. 또 높을 채를 써서.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 먹어. 저희만 먹어 죄송해요.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외식 뭐 하시면은 여기 맛있는 갈비국간. 갈비국간. 자, 이쯤에서 갈비국간 사행시. 움찔려야지. 갈. 갈비국간이. 비. 비가 소명점에 존재합니다. 간. 네! 네! 네. 아, 간은 네가 하는 거 아니었대. 아, 갈비 곡간까지. 간까지, 간까지. 아, 나는 이제 곡까지만 딱 이렇게 했지. 아, 그곳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서면점에 딱 존재한다. 와, 진짜 이건 명언이다. 아, 좋았다, 좋았다. 오늘 약간, 미안해요. 이상한 거 시켜서. 아니야, 아니야. 내 곡만 못 나오게 하려고. 재밌었어요, 오빠. 야, 여기 좋다. 응. 진짜 가능한 것 같아. 어, 비쌀 것 같아. 비쌀 것 같아요. 저희 막 에어코스 여기는... 85,000원. 얼마? 에어코스 85,000원. 아, 저거는 선물 세트구나. 아, 포장 그 세트구나. 깜짝 놀랐지 않아? 1인분에 85,000원. 딱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오지. 애기들도 엄청. 약간 졸업식 거. 이런 날에. 그래, 애기들. 속만 하시는 건가요? 네, 하나도 못 들었어요. 다 안 들렸어요. 대표님 여기서. 그 우리 집. 아,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밥도 다 먹었는데 이제 네,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나요? 또 옮기나요? 네, 또 아, 오픈. 아, 오픈 스튜디오. 네. 아, 우리 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 내일 결승이죠. 아, 내일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몰래 가서 염탐 한번 하는 건가? 응원하고 응원, 응원. 야스오 누나로 바꿔봐. 야스오 봤어 그 4세트? 프로가 야스오. 아, 안 봤어요. 그거 안 봤어? 야스오는 근데 좀 야스오의, 야스오의 과학 알잖아. 어, 그쵸. 완전 뒤집어 있잖아. 너무 기가 막히게. 아. 물론 6킬 한 다음에 두 번 끊겨서 확 두 킬 했어. 세 번입니다. 아, 사랑하는 직업에 또 감사드립니다. 와,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동 이동을 하는 건가요? 해볼까요? 여러분 가시죠. 하나 둘 셋 뿅. 아, 그건 말씀 안 드리고 짬 말했어. 왜 그러냐면 이 또 나가면 또 법부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게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한번 이동해. 여긴 괜찮을 거야. 하나, 둘, 셋, 이. 잠깐만. 이제 끊겨도. 부산 서면 갈비 곡간이었습니다. 갈비 곡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서면이 있습니다. 3층에 스퀘어 카페도 있습니다. 스퀘어. 맥주 비어컵. 스퀘어. 스퀘어. 진짜? 나도 롤 할 뻔했대. 아, 처음을 했는데 아무도 안 시켜줬다는. 네. 키보드 한 못할 거 알아. 이라는 거가 진짜 높다. 재밌으니까. 방종 아니고. 네, 여러분들 여기 방종 아니고요. 네, 오브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아프리카 프릭스
어, 우리 롤 대표팀 네,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고 응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얘기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네. 하는 걸로. 오늘 알차네요 아주. 아 진짜 지금 어. 역사도 알아가면서 프릭스 선수단도 알아가는 네. 야수는 과학이다. 야수가 왜 과학이냐 하면 네. 그 야수 참전이 워낙 불같이 막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데 네. 근데 얘가 그 열에 걸리는 사다도 막 끊겨서 죽음을 져요. 맞아요. 그래서 야수의 과학이라고 하는데 프로가 해가지고 그거를 멋지게 긁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아마 LCK에서 처음 쳤을 거예요. 닫고 찍어야지. 오! 오! 다시.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서 타시죠. 발판 나와주시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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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가자, 들어가. 아, 제가 들어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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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굿즈도 있었어요? 알약 모양. 이거 엉덩이 잠시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와 알약 모양 굿즈도 있다. 아니 예. 아 2015 BJ대상 BJ대상 때 2015 때면은 야 그 미국 영화 보면 저 뭐야 그 뭐라고 하지? 아 마피아나 아니면 FBI가 사람 간다네 인터뷰 예. 차라서 탁 내려주고 가자. 이런 데서? 오. 몰랐구나. 서버번 이 모델 이름이. 우와 너무 좋다. 쉐볼레 GTA에서 서버번. 타봤어요. 그렇지. 네. 쉐볼레의 서버번. 아 서버번. 약간 욕한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쉐볼레의 서버번. 아. 전자석 안전벨트. 아 네. 저는 안전벨트 하니까 되게 애매해지네요 저. 가운데 앉는 데 없어요? 딱 됐어 깔끔해.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아.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특히 방송하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맞아 저는 저 면허는 있는데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봐서 그렇죠. 차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되잖아. 조명도 다 있다 뭐라고요? 차 있는 뭐 남자친구나 책 읽는다. 아, 방과 LED 너무 어두워서 LED를 다 놨어. 우와 뭔데? 편안하겠다. 이거 방탄유리인지가 그렇게 궁금하신가 봐요. 야, 이 모델에 방탄을 하고 해서 비싸게 만든 게 지금 미국 대통령 경호 차지. 아 우와 이 똑같은 차예요? 근데 이제 20억까지 그거는 왜냐면 밑에서 지뢰가 터져도 괜찮고 와. 타이어 터져도 100km 이상 가고 80km 속도로 방탄 유리에 위에서 저 뭐가 떨어져 전장에서 네가 한 메다 네가 어허 5년간이 어허 내가 잡고 있을게 어허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 그렇구나 신기하다. 와, 그 같은 모델이라니 좋네요. 지금 저희가 아까 2시부터 했죠 방송을. 다들 지치실 때 됐겠다. 많이 지치셨죠? 난 괜찮은데 둘이 많이 얘기를 해서 나는 아 저희는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뭐 기본 6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몇 시간? 6 와 6시간 오빠 더 하지 않아요? 오빠는 24시간에 한 18시간 하지. 진짜요? 18시간 한다고요? 한번 했다. 그럼. 미션 받은 적도 아닌데. 그냥. 자발적으로다가. 그쵸, 안전벨트 안 하면은 아무래도 교통법규 위반? 그런 걸로 들어가서 정지 당하죠. 그렇죠. 아 그럼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면 이제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안전벨트 다 해야 돼요. 고속도로. 제가 볼 땐 제 차에 뒤쪽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 같은데.
없는 어? 차가 없지. 없는 차가 어딨어? 없는 차가 어딨어? 아니, 한 번도 맨 적도 없었고, 매는 것도 못 봤고. 오늘 가서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있어. 어. 없는 차가 없지. 그래. 자르지 않은 차. 와, 그러면 지금 가면은 이제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때와 달리 좀 이렇게 차양을 쳐놨어. 훈련에 좀 방해되 그냥 우리 젊은 팬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창 두드리고 막 이러니까 아, 그 연습 공간이 이름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데 시간과 정신의 방. 아, 인터넷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좀 봤어 어제 오기 전에. 근데 거기 공간이 이제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왜 결승은 부산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나? 그게 이제 그걸 주최하는 라이엇 게임즈 회사에서 하는데 섭외한 거구나. 보통 이제 그 이렇게 돼 있잖아.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유럽, 미국 크게 이렇게 네. 몇 개 국가가 있는데 네네. 한국 제일 잘하잖아. 네. 그래서 야 월드컵 축구하면 우리나라가 뭐 긴 아니야 했는데 우리는 우승을 한국 팀에 이런 정도로 잘하니까. 근데 주로 이제 시즌 전체 결승을 서울에서 하니까 중간 결승을 이제 부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제 안배를 해서 네.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아프리카 TV도 뭐 그 큰 멸망전 행사나 이런 거 부산에서 와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 너무 서울 위주로 되면 편중되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부산에도 근데, 팬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부산 하고 몇 개 말고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사실 집객에서 쉽지가 않아서 못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너 좋겠구나. 다 혼자를 꿨더니. 그래서 그 더 많이 지방 이런 걸 하려고 해야 해. 아프리카 TV는.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작은 그 ASL이나 무슨 네. 게임 대회 예선을 지역별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 네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대전 오픈스도 오픈하고 전주도 원주하고 다음 달에 전주 강원도 원주도 다 다음 주 오픈하고 전북 전주가 다음 달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다. 내일 경기 우승할 것 같으니까 그 현재까지의 네. 그 전적으로 보면 훨씬 킹존이 우세해요. 유력하구나. 킹존 드래곤 X가. 아 그리고 스프링 때 이전 2승이야 저쪽 저 큰 킹존이. 근데 와 정말 잘해. 나는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 LCK 이게 LOL 프로 게이머들이 또 많은 선수들이 BJ 출신도 있고. 그 선수들이 또 BJ도 될 거고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에서 방송도 많이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모든 팀을 사실은 응원하지. 아무래도 마음은 또 우리가 더 끌리는 건 사실이지만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맞습니다. 방송 마무리할 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는 BJ들만 와야 되나요? 아니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끔 아니, 물어봐요. 네 물어보시는 분. BJ 종목은 방송하려면 그걸 BJ 하시는데 여기 PC방 우리 유저들 만들고 최고생이라서 우리 유저들이 멀리서도 찾아봐요. 맞아 모니터도 엄청 좋고 백그라운드가 빵빵 뒤에 다 들어가요. 아네 방금 3층인 줄 알고 다리에 힘 다 풀어주는데 3층 놀이야. 더 올라가야 돼. 자, 이게 봐. 공방, 방송을 하면 우리 겁나 높이 키울 수 있고. 역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여러분. 방폭이 될까봐 계단으로 온 거고요. 맞아요. 오. 와우, 오랜만이야. 아프리카 TV. 예.
예예예. 예. 오, 사람 되게 많다. 맞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 와, 대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이 어딘가. 학생도 엄청 많고. 와, 난이. 그렇구나. 어, 아는 사람들이 많다. 아, 비제이도.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찌셨어요? 와, 한번 눈 알아볼 뻔했어. 감사합니다. 저 방송.